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리오프닝의 거래액 성장이 예상되는 KG 이니시스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전자지불 결제 대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쇼핑몰 등의 인터넷상에서 지불 결제가 필요한 업체에게 지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지불 승인과 매입, 대금 정산 등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국내 전자결제 시장의 선두 주자로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라던가 이 토스트페이 원체와 같은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 부문과 이제 교원 임용 시험 등의 학원 및 온라인 강좌, 또 교재 사업을 하는 교육 사업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지난해 KG 프레쉬가 편입이 되면서 실적은 이제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대형 가맹점 거래액은 배달 및 소셜 커머스 거래액 성장 둔화 영향을 받은 반면에 여행과 항공 티켓의 거래액은 오프라인 행사 티켓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항공이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 OTA 거래 대금이 증가된 영향에 따른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여행과 광고 티켓 부문 거래액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한70% 수준의 회복까지 전망이 되면서 글로벌 거래액은 이제 신형 스마트폰 출시와 글로벌 완구 업체의 수석 수요 등이 반영이 돼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별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도 견조한 성장을 보이면서 KG 할리스 F&B의 엔데믹 전환에 따른 실적 개선과 KG 프레쉬 편입 효과에 따른 연결 실적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 거래액의 성장이 확인되고 있으면서 올해 그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네, 고수익 가맹점인 중소형 호스팅과 글로벌 거래액 비중 증가에 따른 거래액 믹스 개선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성장 동력인 렌탈페이의 지난해 별도 매출 내의 비중은 이제 5% 수준의 달성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위축에 따른 거래대금 성장 제약 우려가 반영되면서 지난해 주가가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올해는 리오프닝 등의 순익 성장에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업계에서 목표 주가는 한계 증권사에서 18,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좀 높지 않은 부분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한 1차 목표는 18,000원이 적당하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